자, LG전자 전략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LG전자도 12만 원 공방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때 흐름하고는 이제 사뭇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은 전혀 안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LG전자 부분을 기술적으로는 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편입 관점에서 주도주로서 가져갔던 이유는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실적이 명확하게 나와줌으로써 실적 대비 저평가 상태 그 기준뿐만이 아니고 시장의 예측 범위를 월등히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거는 전망치 대비 20% 이상이라고 그랬죠. 39%의 실적 개선폭이 형성이 됐어요, LG전자. 그래서 지금 뭐 12만 원 넘기는 이 흐름이 당연히 자연스러운 흐름이 됩니다. 일본 기준에 그동안 이제 많이 고생들을 하셨는데, 사실상 1월 이후에 LG전자가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대금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오는 거는 요때 이후에 처음입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이슈 범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장 관련된 이슈죠. 그렇게 되면서 1월 초순에 이러한 흐름이 연출됐을 때 거래량, 그리고 이제 이때는 사실 좀 실패가 됐죠. 변형 샛별형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추세에 강화 부분이 됐는데, 안타깝게 이제 거래가 둔화되면서 실패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OMA, 20MA를 부딪히고 움직이는 거는 요 정도인데, 요거는 조금 사실 약하죠. 이제 하방 잡는다 수준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금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의 흐름인데, 마감 전까지의 거래대금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뭐 사실 2천억만 가지고는 안 되는 종목이죠. 시가총액이 20조에 달하는 19조 7천억짜리이기 때문에 앞전의 흐름처럼 최소 이제 4천억 수준의 거래 대금이 형성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기준에서 이제 그 최소 250만 주, 300만 주 이런 거래량이 터져줘야 돼요. 지금 원래는 이제 200만 주만 터져줘도 된다라고 했는데, 단계별로 뭐 놓고 보시면 되겠죠. 단계별로 250만 주 정도부터 해서 그 다음 거래량을 수반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어찌 됐든 거래량, 거래대금이 오래간만에 1월 초 이후에 진짜 오래간만에 거래가 실리면서의 흐름인데, 이것이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격 반발력이면은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이제 앞전의 흐름도 전장 관련된 내용이었지만, 지금은 더더욱 그 내용 이슈가 긍정적이다라고 놓고 보는 부분은, 아무래도 어떤 기준이 돼요? 이 LG전자의 기준의 실적 범위에 대한 해석 부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적이 어떻길래 그러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저평가 실적의 부분인데, 그렇지 않아도 저평가 기준의 실적이 기준인데, 뭐 요렇게 돼 있는 거죠. 시장에서 이제 그 실적 발표, 어제 원고예요. 어제 원고인데, 요렇게 이제 컨센서스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이제 3조 3천억 예상하고 있어요, 올해. 3조 3천억이면은 지금 PER이 6배 수준이에요. 어제 좀 올라와서 이제 7배 가까운 수준에 놓여진 거예요, 오늘까지 올라와서. 여전히 7배 수준.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하이닉스를 우선순위를 두는데,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거래가 일단 어찌됐건 이쪽이 터지면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LG전자의 부분을 오늘의 기준에서는 더 선호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린 거고, 실적이 1분기 실적, 이게 이제 분기 실적 예상치인데, 1분기 실적 예상치 부분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실적이 나온 게 월등히 더 크게, 그러니까 13조 매출 기준이 19조 8천억, 그리고 1조 3천억 이렇게 순이익이 예상이 됐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됐어요. 이거를 나중에 이제 우리 직원분들 잘라 주실 때, 제가 올려드린 거는 이렇게 잘라서 올려드렸죠. 이렇게만 잘라서 올려드리면 돼요. 이렇게만.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그래야 크게 보이겠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LG전자 좀 뭐 PPT 빨리 작업해서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매출액 기준은 21억이 나왔고 순이익이 18조, 아 1조 8천억.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1분기 실적이 뭐 창사일에 사상 최대치고 끝내주고 좋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그것이 노출 그것이 예상치 범위였는데 예? 그것이 예상치 범위였는데 그 예상치 범위에서 말 그대로 예상치 수준만 나왔다. 그러면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밀려 내려갔던 주가 흐름도 일반적인 반등 정도 수준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컨센서스 예상치 예상치 부분 19조 8,800억에 21조 1,100억이면은 1조 2,300억이 더 나온 거예요. 그럼 6.2%가 증가한 거고요. 순이익 그 영업이익 부분이 대단한 거죠. 5,000억 이상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삼성전자라고 여기 잘못 써 있는데 LG전자죠. LG전자의 이 컨센서스 부분이 예?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 부분, 영업이익이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개선된 이유는 뭘까요? 원자재 비용이 올라가서 그래서 영업 마진이 축소됐을 거다. 이 내용이 가장 컸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그렇지 않은데 뚜껑 열어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또한 가지는 만약에 이게 이제 전장 쪽으로 해석이 되면 전장 사업으로 해석이 되면은 뭐 상당히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룹사 전체가 탄력적인 흐름이 됩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다? 39% 예상치의 39%의 실적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매출액 조금 높게 최근에 이제 발표된 6개 증권사 기준에서도 매출액 조금 높게 잡았던 부분도 20조. 근데 1조 3천억에서 1조 8천억이 나왔잖아요. 결론적으로 좋게 표현하면 굉장히 좋게 나온 거고 조금 안 좋게 표현하면은 영업이익률이 그만큼 작다 보니까 판관비나 이런 부분에 또 원재료 비용 등락 범위에 결과적으로는 좀 뭐랄까요? 변동성이 확장되는 그런 모양새로 형성이 된다. 그런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아쉬운 부분이.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거는 이제 뒤에 해석할 문제고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와줬다라는 거 그에 걸맞게 어제 바닥 대비해서 세게 돌렸고 또 그에 걸맞게 오늘 거래대금이 1월 이후에 처음으로 거래대금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제 기준에서도 이제 보시면 어제 기준에 컨센서스 대비해서 38% 근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니까 39%란 말이에요. PR 5배에서 확 돌려버린 거예요. 내년 기준 잡으면 5배, 5배. 그렇게 돼 있고 전략 기준이 11만 5천원 현재가에도 편입할 수 있다. 이게 11만 저점 부분이 2천원인가요? 11만 4천원까지 밀려갔었네. 전일 기준에 11만 2,500원까지 밀렸네. 전일 기준에 11만 2,500원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가가 11만 2,500원까지 내려갔던 종목이 지금은 하루 만에 12만 원 공방을 하고 있어요. 시가총액 20조짜리가. 제한적인 흐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야, 이 정도로 지금 강하게 시세가 형성되고 있는 거야? 야, 이 정도야? 굉장한데? 그럼 나도 여기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 볼까? 그쵸? 설정해 볼까가 아니라 충분히 가볍게 움직임이 나오는 구간으로 해석을 할수 있는 거죠. 요 기준에 예를 들면은 13만 원 이런 가격이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뭐 바로 밑에 요런 가격이 뭐 눌림폭에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거래량 부분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월등하게 형성이 되면요. 아주 가볍게 에코프로비엠 보셨잖아요. 아주 가볍게. 그리고 앞전 거래량에 대한 흐름이 좀 부담이 된다?
그러면 앞전 그 거래가 터지는 지점 14만 원 수준이잖아요. 여기에 기준에서 거래만 제대로 또 수반되어 주면은 무난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추세로는 과도한 조정이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가격 분발력 상당해요. 지금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이제 성장성이 부각되는 종목이잖아요. 어?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지금 뭐 금리 인상 얘기 나오는데 예? 실질 시장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는 성장성 종목이 움직여. 어? 성장성 종목이 실적주가 아니라 그만큼 시장은 좋다라는 얘기예요. 안 좋으면 성장주가 이렇게 못 움직이죠. 포스코 케미칼의 지금 PBR이나 PR 어마어마하죠. 근데 성장주고 대신에 이제 컨센서스 보시면은 급격히 실적 개선이 나올 수 있다. 어, 그런 부분하고 이제 사업 영역의 확장 이런 부분에 에, 점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대주 지분 68%다 보니 좀 가벼운 그런 부분도 있는데 결국은 주봉으로 놓고 보시면 이렇단 말이에요. 주봉으로 놓고 보시면 결론적으로 LG전자의 흐름도 그러한 그 기준점을 충분히 놓고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요? 가격 반발력이 나올 때 얘는 저평가라는 무기가 또 있다라는 거죠. 응? 저평가라는 무기가 그렇기 때문에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에코프로 BM 이런 쪽을 꼭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주봉 기준에서 일봉은 좀 전에 보셨고 주봉 기준에서 망치형 그리고 어제 뭐라 그랬어요? 어제 장학형 뜨면 참 좋겠다 했죠. 그 LG전자의 기준도 어제 야간교육 그 방송하면 그것도 캡처를 더 해주셔야 돼요. 추가로 보시면 이제 문자가 가장 이제 그 최근 전일 114,000원 또 115,500원 또 그 전날도 있어요. 4월 6일 날도 115,000원 4,500원 5,500원 뭐 이렇게 편입에 문자 나갔어요. 과도하기 때문에 4월 8일의 기준에도 116,500원 118,500원 여기는 사실상 그 116,000원 시초가 바로 위에서 그 116,500원 뭐 이런 데서 다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4월 8일 기준에 요 기준에서 편입 설정 범위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해드린 거죠. 그리고 야간 교육 보시면은 최대 변동폭 그 추세 기준에서는 150만 주 그리고 뭐예요? 200만 주의 기준은 변동성의 확장. 우리가 변동성의 확장으로 놓고 보는 거는 얼마의 기준에 LG전자 기준에서 5%대 기준을 보는 거죠. 지금 200만 주 넘겼어요. 넘기면서 결과적으로 움직임이 어떻게? 탄력적으로 형성이 돼서 나오는 거죠. 탄력적으로. 탄력적으로. 결국은 이제 야간 교육해드리고 또 편입 기준 설정 범위 잡아드리고 컨센서스 부분 해석을 해드렸고 그죠? 컨센서스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해드린 거고 그리고 일주월봉 어저께 보시면은 이 일봉에서 장학형이 떠줘라라고 이제 표현을 해드렸는데 결국은 일봉 주봉에서 장학형 망치형 장학형의 기준이 현재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망치형 장학형의 기준 거래 대금은요 실려 있죠. 거래량 거래 대금이 실려 있는 흐름 속에서의 흐름 소나 모멘텀 차트 이 이제 좀 움직여 주면 될 수 있는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지난 그 10월 이후로 따져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런 그림이 되는데 일단 그 오래간만에 첫 번째 스타트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앞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래 OMA 20MA 넘기고 이런 거래 이런 거래처럼 움직임이 나왔다가 둔화되면 절대 안 되죠. 움직임 나왔다 둔화되면. 지금의 기준은요. 실적의 검증이 다시금 형성이 된 거예요. 실적의 검증이. 그래서 첫 번째 양봉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앞전의 흐름처럼 다소 실패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거래가 좀 더 수반되고 그리고 캔들 패턴의 이런 망치형 또 장악형 이 기준의 흐름이 되니까 장학형으로 보자라는 거는 장학 확인형까지 놓고 봐야 오히려 설정 범위, 편입 설정 범위가 한 단계 더 위쪽까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봉상의 기준에서도 나머지 캔들의 범위는 크게 뭐 부담스럽지 않고 요 13만 원 바로 위에 있는 요자락과 갭에 대한 부분 13만 뭐 한 4천 원, 5천 원 요 정도 범위에서의 부딪힘 그리고
14만 5천 원 이런 데서의 부딪힘. 요 기준점들을 충분히 치고 나갈 수 있다. 실적 부분에 대한 특히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 39%의 상회 이런 부분은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죠. 그래서 주봉 기준에서의 흐름도 긍정적으로 보시고 월봉에서 이제 대바닥 인식을 좀 잡을 수 있는 위치로 그렇게 해서 거래가 이제 좀 실려질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요 종목을 이제 뭐 분봉, 5분봉, 1분봉으로 놓고 보시긴 그렇고 일단은 뭐 30분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놓고 보면서 오래간만에 거래가 수반되고의 흐름이구나. 30분봉 기준에 지금 계속 치고 들어올리죠. 그런 부분의 해석을 가져가는 게 옳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매직 계산기를 좀 전에 이제 설정 범위를 잡아놓은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제 기준에 11만 1500원의 기준에 설정 범위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저점에 이제 11만 뭐 3000원, 3500원 또 4000원 이런 기준에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하셨어야 되고요. 11만 5000원 이탈된 게 이제 52주 저가가 이탈된 거예요. 근데 과도하고 펀드멘털 대비 월등히 과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되돌림의 흐름에 기준을 좀 명확히 보자라고 설정을 해드린 거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고점 넘기는 기준의 설정 범위 당연한 거죠.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시가와 저가로 대밀리더라도 그리고 편입의 기준점도 뭐 크게 뭐 시가와 저가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그리고 기준가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 고가라고 해도 시세가 이렇게 월등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꼭 나는 차이 실현하겠다 하시면 이렇게 눌릴 때 기준이 되는 거고 마지노선은 여기가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더 가져간다죠. 눌려도 추가 편입을 한다. 눌려도 비중을 유지하고 대처를 한다. 그 상태예요. 근데 거래가 이제 터지면서 흐름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요 매직 계산기를 바탕으로 해서 설정 범위, 텍스 전략 설정 범위를 다시금 올려드립니다. 앞전의 기준에서 이제 그 이렇게 설정 범위를 설정을 해드린 건데 일단은 오늘 이제 그 4월 8일 13시 25분, 25분인가요? 매직 계산기 끄는 게 26분 전략의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26분, 그리고 현재가 기준이 12만 1,500원. 이것이 6.11%예요. 6.11. 그리고 시가총액 기준은 19조 8,832억 원. 20조가 되더라도 여전히 저평가죠. 거래량은 오늘 뭐 대량으로 실어준 상태입니다. 219만 7,884주. 거래대금도 이미 이제 뭐 최상단에 놓여져 있고요. 프로그램 순매수도 최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순매수는 13시 28분 기준에 거래대금 순이 지금 조금 미끄러졌어요. 그런데 이제 12만원 넘기면서 더 치고 올라올 거예요. 7위. 거래대금 순위가 7위.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가 아까 2위였는데 아마 2위 그대로일 겁니다. 1위로 올라왔어요. 에코프로 BM이 주춤하고 조금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점 부분이 이제 12만 1500원. 캡쳤던 그 가격이 고점이에요. 그래서 6.11%가 고점이 되고요. 그리고 고점을 뚫고 넘어가면은 역시 이제 편입의 기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유 관점의 기준을 설정을 하고 최대 이제 5% 등락 범위 기준에 저점 물량이 만약에 있으시다면은
5,500원의 기준으로. 그리고 3분의 1, 2분의 1 시점에 시가 대비해서 눌림포 가격은 12만 원 정도가 되고요. 11만 5천 원 기준 잡았을 때, 11만 1,500원 기준 잡았을 때, 그리고 11만 9천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아주 좁은 공간에서의 등락 범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일단 프로그램 에코프로 BM의 추가 편입 문자 발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규 편입자 5% 추가 15% 비중. 우리는 일단은 가져간다. 위에서 이제 개별 기준의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 부분들이 계시다면은 지금 기준에서는 46만 6천원 기준에서 추가 편입 기준을 설정을 해서 15%로. 물량 없으신 분들은 잡는 위치로 설정을 잡아 드리는 거예요. 물량 없으신 분들의 위치는 그렇게 설정을 해드리고 문자. 그렇게 하고 이제 LG전자도 이제 택스 전략 마무리를 해드리면은 그렇게 해서 3분의 1, 2분의 1 지점이 이렇게. 그리고 의미 있는 이제 거래량은 250만 주 그리고 300만 주씩 터져줘야 돼요. 오늘 220만 주니까 300만 주를 기준을 잡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 거래일의 야간에는 200만 주를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의미 있는 거래량을. 그리고 이제 OMA 20MA 주봉 기준에서의 OMA 20MA 1, 2번 항목을 충족시키고 양복의 기준에 이제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 그렇게 해서 LG전자 부분은 지금 가격에서도 당연히 이제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는 위치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LG전자도 어제 야간에 교육 내용에 차트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